혹시라도 이제 그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후속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. 이게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내가 법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벌써 구속되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야. 그럼 이거는 특권이지. 공정한 재판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. 네, 난 그렇게 생각해서 도국과 공범이다. 내 가리는 지금 혼자 안전운전 못하고 불안하셔서 나오셨죠? 오늘 정경심 교수 영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. 불구속 될 거라고 영장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